2차 다항식 px니까 ax 제곱에 bx 더하기 c로 생각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았니? 그래. 그렇다면은 p의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p의 3은 9a 더하기 3b 더하기 c, p의 5는 25a 5b 플러스 c. 뭐 요거 세 개만 있으면 될것 같네. 그래서 그 p의 3분의 p의 1은 3이다 나와 있는 첫 번째 힌트를 좀 정리하면 3p1은 p 3이다니까 p1에 3을 곱하면 3a 3b 3c이고요. 요거 그대로 p3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정리함 6a 더 마이너스 2c는 0이라 c가 3a야. 이게 나왔냐? 이게 안 나오면 내 수업을 안 들은 거야. 쌤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딴거 하거나 이게 안 나오면 뭐 다른 방향으로 아마 갔겠지.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 얘기한 거랑 다른 게 나왔을 거야. 이것도 뭐 그냥 여기 3분의 5라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p3은 5 곱하기 p5다 이런 뜻이니까 p3에다 3을 곱하면 얼마야 이거? 27a 9b 3c는 그냥 노가다만 125a 25b 5c가 되고 125 27 98 98a 마이너스 16b 빼기 c는 0이고요. 2, 4, 8, 2, 9, 18, 2, 8에 16, C는 0입니다. 근데 뭐이 정도면 양호하지 뭐.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일단 P5는 5분의 7이다. 그러니까 그 OP5는 7이다. 이런 뜻이고. OP5는 아까 한 이거고. 그게 7이다. 이랬어. 자, 너한테 이게 풀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가 한번 봐봐. 그래요. 아니야? 그러면 바로 답을 내버려? 자, ABC를 되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이 정도 계산이면 그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정말 주어진 대로 했고. 그래서 P1은 7이다. 그거는 뭐 ABC 찾고 나면 그런 얘기는 금방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XPX의 최고차항 계수. 이것도 이제 ABC 찾으면 A 값을 말하는 것 같아. P2는 4다? 뭐 그것도 ABC 찾으면 되고 해서. 요 밑으로는 좀 어렵진 않아. 근데 뭘 해봤니? A, B, B, C? 이걸 A로 놓고, 이걸 B로 놓고. 그래도 괜찮나? 아, 이거 똑같고, 똑같고, 똑같으니까. A, B, C. 뭐, 이것도 일단 A, B, C가 다 나오겠네. 식을 세우면. 그 식도 세 개고, 문자도 세 개라서. 3차, 3원 3차 연립 방정식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괜찮은 거. 이것도 왜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아, 찾은 너무 거야? 더러워가지고 또 했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답이. 희한하네. C가 5분의 7이면 그냥 5 집어넣고 계산했으면 되고. 나는 이것도 되게 긍정적이라서 그냥 풀면 다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냥 방향 좋아 그거는.